안녕하세요. 올댓티카 방송의 양민경입니다. 아,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. 언제 더워질까, 언제 여름이 올까 싶었는데 여름 여행 가실 계획들 참 많이 세우실 텐데요. 그럴 때 여행 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 카메라잖아요. 오늘 그 기분 좋은 여행 상상하시면서 이종갑 사진작가님 함께 나와주십니다. 안녕하세요. 이종갑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벌써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뵙는 건데 저희 그 댓글 이벤트 있잖아요. 타이틀 정해달라는 거. 올댓티카 정해줬잖아요. 멋있는 이름. 네, 너무 괜찮죠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여기 있는 캐논 익서스 110IS입니다. 디자인을 보시면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. 네, 지금 판매 1위 카메라라고 하네요. 색상도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건 블루지만 네 종이 나와 있죠. 실버, 골드, 핑크, 블루 이렇게 네 종이 나와 있는데 여름을 노리고 출시된 제품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캐논 익서스 110 그 디직포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네, 디직포는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고유하게 붙인 프로세서의 이름이죠. 네. 컴퓨터로 들자면 CPU 같은 기능을 하는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어떤 색깔,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장치입니다. 그럼 캐논에서 이름을 그냥 엔진 이름을 붙인 거죠? 이미지 프로세서 중에 디직포. 네. 뭐 회사들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죠. 그리고 저희 모니터도 16대 9 비율, 그렇죠? 넓은 그 LCD 모니터잖아요. 네. 네. 아무래도 대세가 와이드다 보니까 뭐 TV도 네. 그렇고 LCD 모니터도 그렇고 카메라도 이렇게 와이드 LCD를 채택한 것 같아요. 네. ISO 감도는 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1600까지 지원하고 확장하면 3200까지. 네, 제가 써봤을 때는 뭐 어두운 곳에서 물론 화질 저하가 있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ISO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카메라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에서 촬영한다든지 뭐 야간 촬영 이런 거에서 뭐 특히나 블로그에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무리 없이 사진을 찍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카메라가 초보자들에게 되게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. 왜냐면 그 스마트 오토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네, 익서스라는 카메라가 예전부터 네. 그런 자동 기능의 카메라로 초점을 맞춰서 제작됐으니까요. 이번 제품도 여러 가지 뭐 장면 모드 같은 뭐 인물, 접사, 뭐 꽃, 음식 뭐 이런 것들 예,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맞춰놓고 찍으면 원하시는 사진을 찍게끔 그냥 카메라가 알아서 네, 일일이 그 사용자가 세팅을 안 해도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니까 네,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. 뭐 수동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선택 시에 고려를 하셔야죠. 네. 컬러 액센트, 컬러 수압 이런 거 여자들 그 셀카 같은 거 많이 찍을 때 입술 막 빨갛게 나오는 사진들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컬러에 포인트 주는 그런 사진들 되게 찍고 싶어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런 거 찍을 때도 이 기능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. 네, 뭐 미니홈피에서 네. 이미지 올릴 때 편집하는 것라든지 뭐 포토샵으로 여러 가지 포샵이라고 하죠. 네. 그런 후보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불편하시다거나 잘 모를 때는 카메라 자체에서 그런 기능을 지원한다는 거는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. 자기가 이제 뭐 빼고 싶은 색깔은 빼고 이제 포인트 주고 싶은 색깔은 주고 그리고 이제 컬러 수압 바꾸는 것도 되고 네, 뭐 파란색을 빨갛게 네. 뭐 반대로도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다른 카메라에도 다 있는 건데 얼굴에 갖다 대면 네.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노출, 밝기 같은 것도 얼굴에 맞춰서 자동으로 찍어줄 수 있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좋겠어요. 네. 네. 그러면 네,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스튜디오에 지금 객석에서 보시는 분이 계신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물어봐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그때 그 녀석입니다. 어머. 저기 저도 남자다 보니까 근데 손 큰 남자분들이나 혹은 아니면 DSLR이나 하이엔드 카메라를 주로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
보니까 작아요. 아주 작은데 네. 그 그립감을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. 네. 이게 편의성에 맞춰진 카메라는 제 생각엔 작은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사실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.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액정을 좀 가릴 수도 있고 손이 큰 경우에는 조작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감수하시거나 다른 선택을 하시거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ISO 1600까지 뭐 기본 지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보통 뭐 흔히 말해서 1600이면 사실은 뭐 확장 안에서 3200까지는 빼고 네. 800 정도까지 ISO 정도를 올려서 사진을 찍었을 때 흔히 말해서 블로그 질이라고 하죠. 블로그 네. 질을 했을 때 그 올라가는 사진의 퀄리티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네.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ISO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 작은데 이 카메라가 1200만 화소거든요. 뭐 잘라내거나 줄이거나 해도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ISO 감도가 800, 1600이 돼도 제 생각에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요새 대세가 HD인데요. 그 HD급 동영상 촬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HD급 동영상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촬영 시에는 사실 자동 초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줌도 디지털 줌. 뭐 HD급 맛배기 정도.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게 뭐 워낙 심도가 깊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는 그런 장면은 이렇게 접사가 아닌 이상에는 풍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고 초점을 바꿀 만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. 아 뭐 그런데 조리개랑 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표준에 맞춰져 있어요. 네.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표준 줌 렌즈라고 할 만한 거에 대응하는 네. 뭐 조리개 값은 2.8부터 5.8까지 네. 줌은 28mm부터 4배 굉장히 무난한 수치인데요. 네. 뭐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초망원이라든지 네. 초광각 이런 걸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네.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만하고요. 네. 뭐 조리개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작가님, 그 물속에서 촬영해 보신 적 있어요? 아, 물속에서는 아직 못 해봤어요. 뭐 그런 강수 기능을 가진 카메라로는 해봤는데 네. 되게 힘도 있는 촬영을 해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. 그냥 이런 일반 디카 그 물속에서 촬영하고 싶으실 때 이런 디카 팩 같은 방수팩에 네. 넣으셔서 촬영들 많이 하잖아요. 이런 방수팩이 뭐 자회사에서 나오는 네.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팩들이 있죠. 좀 고가에.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프로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고가의 방수팩을 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. 그냥 한철에만 네. 쓰려고 사긴 좀 아까운 감도 있고요. 네. 이런 서드파티 회사의 방수팩을 사용하면 네. 좀 간편하게 물속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텐데요. 네. 아무래도 소재가 이렇게 고무 비닐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캐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. 작가님은 여행 가실 때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. 네. 거의 몇 장 정도 찍으세요? 찍기는 굉장히 많이 찍는데 좀 저도 좀 찍혀봤으면 좋겠다는 소망. 늘 찍어만 주시니까. 네, 저도 가족끼리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면 먹는 것도 찍고 뭐도 찍고 풍경도 찍고 노는 것도 찍고 보면은 진짜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여름 여행 가셔서 좋은 사진,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